大家好，我是波波。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토우 뒤에 동사부터 쓰는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토우 뒤에 명사부터 쓸 때는 훔치다, 도둑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토우 뒤에 동사부터 쓸 때는 남이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이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 뒤에 동사, 이 동사 뒤에 다른 수로이나 목적어 같이 붙어 쓸 수 있어요. 토우칸, 토우칸, 칸은 보다. 그래서 토우칸은 훔쳐보다. 考试的时候 他偷看我的试卷。考试的时候，他偷看我的试卷。시험 볼 때 그가 내 시험지를 훔쳐보았다. 妈妈不在家，他偷看 A 片。妈妈不在家，他偷看 A 片。엄마가 집에 없을 때 그가 야동을 봤다. 야동 A 片，黄色。 마우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토칸 얘기했는데, 아, 마우편, 오케이. 토파이, 토파이, 파이는 찍다, 사진 찍다, 그 찍다예요. 토파이, 모래 촬영하다, 남 모래 사진 찍다. 不要偷拍我, 不要偷拍我, 독촬하지 마세요. 记者偷拍了犯罪现场. 记者偷拍了犯罪现场. 기자가 범죄 현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偷听, 偷听, 听, 듣다. 偷听, 몰래 역듣다, 독청하다. 偷听别人说话, 偷听别人说话,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몰래 역듣다. 偷用, 偷用, 用, 쓰다, 이용하다. 偷用, 뭐래 사용하다. 我偷用了妈妈的口红, 我偷用了妈妈的口红. 제가 엄마 립스틱을 훔쳤었다. 偷吃, 偷吃, 훔쳐 먹다, 난 뭐래 먹다. 上课的时候偷吃零食, 上课的时候偷吃零食. 수업을 할 때 군고질 했다. 偷穿, 偷穿, 穿, 입다, 뭐래 입다. 我偷穿了姐姐的衣服, 我偷穿了姐姐的衣服. 제가 언니 옷을 뭐래 입었어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시면 토우 이용해서 테이크 남겨줄 수 있나요? 그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잔!